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바보 언니가 평강공주. 평강아, 이제 그만 울 거라. 이쁜 얼굴이 미워지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도 평강공주의 울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할수 없군. 울보 평강을 저 산속에 사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는 수밖에. 그 말에 평강공주는 울음을 그치고 물었어요. 바보 온달이 누구지요? 울보 공주에게 꼭 어울리는 바보 배필이란다. 바보 온달?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처녀가 된 평강공주가 이웃나라들의 왕자들을 앞다투어 청혼을 해왔습니다. 평강아, 내가 벌써 혼인할 나이가 되었구나. 네, 아바마마, 이제 저는 바본달에게 시집 갈 거예요. 하도 자주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간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걸 믿었나 봐요. 바보 온달이라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임금님이 꾸지람에 평강공주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어려서 올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평강공주의 고집에 임금님은 화를 내며 공주를 궁궐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난 공주는 깊은 산 속에 사는 바보 온달을 찾아갔답니다. 공주는 바보 온달을 만나 남군으로 삼았습니다. 이튿날 공주는 온달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무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온달은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을 익혀 훌륭한 장수로 변했어요. 지금 글도 가르쳐주고 이제 점점 혼자 글도 쓸수 있고 무술을 배우고 말타기도 잘하네요. 나라에서 사냥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는 온달의 궁으로 보냈습니다. 온나님, 제일 크고 좋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린다고 하니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공주를 위해서라도 제사에 쓸만한 짐승은 반드시 내가 잡으리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냥이 시작되자 많은 장수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온달은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속의 커다란 발자국을 쫓아갔어요. 이게 바보 온달 같은데요.
마침내 커다란 멧돼지를 찾아낸 온달은 화살일소와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임금님은 가장 큰 멧돼지를 잡은 장수를 불렀습니다. 큰 멧돼지네요. 어디서 사는 누구인고? 저는 예전에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던 온달입니다. 아니, 내가 바보 온달이란 말이야? 임금님은 이렇게 잘생기고 능란한 청년이 바보 온달이란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바보 온달? 하고 임금님. 예, 평강공주님과 혼인을 한 바보 온달이옵니다. 그래, 참으로 장하구나. 내 딸 평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강공주를 만나 부둥켜 안은 임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그렇게 쫓아내고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아바마마, 저도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임금님은 평강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온달과 공주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 후 온달은 나라에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답니다. 끝! 네, 오늘은 제가 평강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